올 크리스마스에 제가 받은 카드하고 문자 메시지가 한 100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70여 통 카드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중심 메시지가 되었구나. 그런데 왜 하고 마는 말 중에서 이 말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되었을까?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뭘까요? 모든 인류가 가장 갈망하는 게 뭘까요? 평화입니다. 뭐라고요? 평화. 아, 옛날에 전쟁이 나고 힘들었을 때는 그랬을 것 같지만, 요즘에야 그렇지 않겠지. 뭐 경제 문제가 심각하겠지. 천만에. UN의 발표에 의하면 21세기의 화두도 평화입니다. 오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평화다. 그런 뜻이죠. 문제는 이 평화가 어떻게 오느냐는 거죠. 평화는 힘을 통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평화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철학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은 평화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권모술수와 무력과 폭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평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군비를 확장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평화를 얻을 수는 없는 거다. 그런 말이죠. 이것보다 좀더 나은 방법이 있죠. 목적이 평화라면 방법도 평화로워야 한다. 평화의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대화를 나누고 평화를 위하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이럴 때 관계적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윽박질러서 되는 건 아니고 뒤에 가서 중얼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되고, 서로 노력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평화가 더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 네. 너와 나 사이의 관계적 평화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적인 평화는 이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 영혼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여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불렀지요. 그 찬송의 내용이 14절 아닙니까? 우리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들려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성탄 메시지인데 이 속에 평화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평화의 비밀, 그 평화의 공식이 뭐냐? 첫째, 평화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평화란 어떤 것의 결과인 거죠. 그러므로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소위 평화의 선행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선행 조건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네? 땅에는 평화, 그 앞에 뭐라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그 다음에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는 결과는 사랑하지만 평화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참 평화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 영광, 아멘입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두 번째, 또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규모적으로 한꺼번에 평화가 올 것을 기대하고 노력합니다만은 성경은 노라고 말합니다. 군중들이 모여서 데모해서 평화를 얻는 거냐? 노. 어떠한 정치적인 동맹이나 조약을 통해서도 영원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참된 평화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한 영혼 속에,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아멘이죠? 그 영혼의 평화가 그의 삶으로 번져나가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평화로울 때 그 관계를 확장시켜 서로 간의 평화의 역사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게 평화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렇다면 이러한 진정한 내적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뭐냐? 그게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구주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모든 인류가 벗어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죄의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해결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었다. 그분을 통한 평화가 우리 가슴에 흐를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러한 평화를 누릴 자가 누구냐? 여러분, 참된 평화라고 하는 건 너무도 귀한 거죠, 그죠? 맞습니까? 너무도 귀하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평화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 참된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맞죠?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굽니까? 특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만 참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 방법이 뭐죠? 그렇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극치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 그분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억셉트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눈에는 말이죠, 어린아기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야. 내 삶에 다가오신 사건이야. 이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 다 성취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만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럼 여러분은 뭘 생각하세요? 언제나 영광은 양면적이에요. 크고 위대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영광, 놀라운 것이에요. 그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영광, 무시무시한 거죠. 엄청난 영광이에요.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영광이죠. 그런 영광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 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런 영광이 비추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광은 이런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의 영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낮아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높아짐의 영광과 낮아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 우주의 창조주가 초라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탄생하는 것. 그리고 마굿간에 오는 것. 그만큼 낮아진 거죠. 이 하나님의 자기 비하, 이게 낮아짐의 영광의 극치죠. 다시 말하면 섬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극치가 뭐예요? 죽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는 베들레헴의 말구요,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볼 때는 이건 영광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 영광을 알면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죠.
감격하죠. 눈물 흘리죠. 영원히 잊지 못하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나타났다고 천사들이 외친 거예요. 이 영광을 알아야 되죠. 희생의 영광, 섬김의 영광, 낮아짐의 영광.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뭐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아짐의 영광을 생각해요. 그죠? 높은 대접을 받고 호령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엎드리면은 오호, 내가 영광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는 것. 아멘. 낮아짐의 영광, 섬김의 영광이죠.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학창시절 영어를 배우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 왜 뭔가를 거절할 때 우리는 no thank you 그렇게 하라고 배우잖아요. 의문이 생겼어요. 노하고 내가 거절하면 아니라고 노하면 되는 거지 왜 땡큐를 붙여야 되는가. 제가 미국인 교수한테 직접 물었어요. 그 왜 붙여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요. 나를 생각해 줬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배려에 대한 감사입니다. 커피 마실래요? 아니, 난 안 마시겠어요. 노 하면 끝나는 거지만 나에게 커피 마실래요? 라고 나를 생각해서 배려해서 물어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더만. 아,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노 한 다음에 반드시 땡큐 라고 크게 말합니다. 또 하나 시험 문제인데 Can I help you?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말을 극존칭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캐나이 헬프를 어떻게 극존칭으로 바꾸냐? 대답이 뭐였냐면은 Would you give me honor to serve you? 라는 말이었어요. Would you give me honor to serve you? 당신을 섬기는 영광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오요. 아주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섬기는 것이 뭐예요? 예?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으로 말이죠. 섬기는 것을 종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영광은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장 고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사람 위하여 죽으려고 오셨다고요.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신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영광 섬김은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예요. 또 하나 그런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아멘. 그래서 섬김은 참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섬김의 영광과 반대되는 영광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섬김의 영광과 반대되는 영광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와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섬김의 영광과 반대되는 영광이 뭐예요? 네? 그렇죠. 헛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에도 진정한 영광이 있고 어떤 영광이세요? 헛된 영광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질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섬기는 영광을 구하면 그곳에 뭐가 임할까요? 영광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식당에서도 대접받는 자가 영광스러운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요. 누가 영광스러운 자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차 봉사하면서 이리로 가십시오. 누가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섬기는 거죠.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높은 척 합니까? 높은 척 했다면 영광의 영자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더 낮아져서 섬기잖아요. 왜? 왜 그래요? 그게 영광이야. 진짜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인정하는 영광이니까. 아멘? 대접하는 것이 영광이고 희생하고 섬기는 게 영광이에요. 이런 영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몰라주지? 헛된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평생 분노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평화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원리요.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네? 힌트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뭘 생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평화가 있다 없다? 있어요. 당연합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너무 쓸쓸해.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정말로 갈수록 크리스마스는 조용해지고 썰렁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나의 크리스마스가 왜 쓸쓸할까?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지. 받으려고 하기 때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카드 한 장 못 받았어요. 주님의 영광에 감격했던 사람들은 선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선물 하나도 못 받았다고 허전해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날이요. 아멘. 선물 충분하다. 아멘입니까? 이 넘치는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날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크리스마스가 썰렁할수록 진정 내가 크리스마스를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빛나겠죠? 예수님 오셨을 때 크리스마스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차갑고 어둡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시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썰렁할수록 내가 크리스마스를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과 기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추구해요. 그러나 그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가지 불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정한 평화는 세상에 별로 없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평화를 갈망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죄인 된 인간에게 참된 평화는 요원하기만 한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그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고 성탄의 슬픔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정보 전문가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들렸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줬을까? 예수님이 사람 차별했겠어요? 다 들려준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목자들이 들었죠.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양떼를 돌보느라고 잠잘 수가 없어요, 밤에. 그 중동지방의 밤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이고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왜? 시계도 없거든. 깨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런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목자처럼 깨어있는 사람, 빛과 진리를 기다리는 사람, 새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 하늘을 우러러 겸손한 사람, 모두에게 들려지지만 그런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지고 구주의 성탄 소식은 들려와요. 다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평화가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그의 웃음과 평화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선물은 화려하지 않았죠? 그죠? 아기 예수 하나잖아요.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 들어왔어요. 그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의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감격하는 사람, 그에게는 이 사건이 놀라운 평화를 가져와요. 다시 또 목자처럼 고달픈 삶을 살아가지만 약속대로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씀을 가슴에 들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방법이 뭐지? 그렇게 묻는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처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메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때의 참된 기쁨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다가가서 알려야 돼요. 모든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주신 사건을 억셉트하고 경배한 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이, 그리고 그 다가감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가 바로 최고의 산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생하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알맹이가 없는 크리스마스죠. 맞습니까? 근데 알맹이는 있는데 누군가에로 다가가지 않는 크리스마스도 불완전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탄 축하, 음악회, 칸타타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 발표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선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또한 빛의 행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듣건 안 듣건 전파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을 선택해서 보내기도 하고, 여기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병원이나 지역사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전달했어요. 왜?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만 가고 말이야, 집에는 붙어있지도 않다면 반드시 성탄에 대하여 비판받을 거예요. 우리는 성탄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해야 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구에겐가 다가가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온전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너와 나 사이에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크리스마스의 비밀이고 크리스마스의 행복이고 크리스마스의 능력인 것이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처음으로 기도할 것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높아짐의 영광도 있지만 진정한 영광은 낮아짐, 섬김의 영광임을 알게 하시고,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참된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진정한 영광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 진정으로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더욱 갈등하고 쪼개지며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평화에 대한 노력이 적어서? 아닙니다, 주님. 진정한 평화의 전제 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에, 섬김의 영광을 모르기에 이 땅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도 그러하고 가정 안에서 너와 나의 관계도 그러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러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기서 주어지는 참 평화를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 다가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맹이 없는 성탄도, 다가가지 않는 성탄도 불완전한 것인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고 또한 다가가 그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이 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만 주님께 엎드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경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만 참 기쁨의 원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그에게 경배하는 것과 그 소식을 알리는 것임을 저희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진정 성탄을 누리고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